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과 만났고 또 헤어졌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위로가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여사인은 각박한이 현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는 모두가 다현대인들은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무시간 인생의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이 사람을 보시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서 이 사람하고 늘 함께하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남자나 여자나 대상에 상관없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행운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른 여인입니다. 마리아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최대 사건인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 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선택된 여자 말이야. 그 이름은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는 왕족 출신이었던 지 아니면 어떤 재벌 가문의 여인이었던지 아니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든지, 특별하게 인물이 좋았든지, 아니면 귀족 출신인지,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조건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서실 사람이었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성경이 이렇게 감자합니다.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역사 문서이며 고대 문서이며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약 700년 후에 예언을 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가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7장 14절은 분명히 보라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들 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예언은약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예자가 기록했던 예언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성경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1 1에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저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정확하게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섯 가지를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정사는 통치자, 정복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효자란 말은 뛰어나신 분, 특별하신 분, 놀라우신 분, 신비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은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버린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세 영원히까지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그분은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했습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사람을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사람의 지은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약 700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누가 보면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천상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의 눈이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집중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땅으로 내려온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간 곳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 시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리에 쓰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나사리에 라는 지방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도에도 이 나사리에 쓰라는 곳은 지도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낙후된 보잘것없는 빈민촌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좀 밝혀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이 높은 언덕으로 전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이곳에 AD 326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조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복원을 시켜서 수태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 가운데 오늘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 천사가 첫 마디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첫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은혜란 단어가 첫.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 마리아는 은혜의 요인입니다 다른 것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두 단어 은혜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전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생명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더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삭막합니다 영적생활, 신앙생활은 자체라면 모래성같이 그대로 흐물어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은혜라는 것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팔아가기 십상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버텨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어야 내게 기쁨이 올수 있고 예배를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마디가 은혜 받은 자. 사랑한 성들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은혜 생활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만 감아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예수 믿고 변했어 과연 그 본질 자체가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본질은 가장 있는데,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버립니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메사가다 사람들이 천사같이 보였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매서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시험의 대상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전부 보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하는 말씀 들어도 귀에 두르질 않습니다. 전부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때, 에 간단한 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처음 만남은 대단히 설레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사람 단점까지도 전부 내가 사랑으로 감싸나버립니다. 누가 반대를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이 사람이 다 좋게만 보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정을 가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험을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점점점점 점점 식어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오늘 소개합니다 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겅휼을 베풀느니라 은혜는 아무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자기는 은혜 베푼다. 이 말씀은 다 은혜의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은혜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됩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밤낮없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 고백하는 그 시간은 하는님과나두 사람의 대화예요 그때 이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좌절하기도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은혜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러은 시대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은혜생활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가 손을 잡아야 될까요? 누구의 옷을 잡아야 됩니까? 서가에서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다. 그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가에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갈 것이라 말하면서, 열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열 명이 왜한 사람 옷자락 잡습니까? 이 시대는 열명 가운데 한 명이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한명이 옷자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생활한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도 함께 가려 하노라. 사람 손들으면 부정적인 사람 손잡으면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만나게 되면 사기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반드시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 입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입에는 매서가 믿음의 소리입니다. 은혜 소리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마지막 때 손을 잡아야 됩니까? 바로 은혜의 사람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나는 기도가 약한데 은혜의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를 대신해서 이런 기도 중부기도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이 시대는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옮겨면 누가 보면 4장 19절에 우린 1년 내내 은혜 해를 전파할 수 있어요 언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해가 전파되리라 이 해는 1년을 말합니다 1년 항상 매일같이 내 입에서는 은혜의 말만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내 입을 컨트롤해요 내 생각을 전부 그분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수하기를 너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에베스 소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오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도 반드시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요? 은혜의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과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 은혜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막연하게 우리 은혜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은혜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번건강에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부정적인 사람이 둘러 있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우리가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 충성하고 흥금 하나 드리는 건 그것이 과연 내 생각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캡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 6절에다윗은 성전이 캡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처수를 준비해 달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수를 준비해 달라고, 이것은 성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 의 유언을 받고 아버지가 물려준 전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은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마지막 떠날 때 다윗처럼 유언을 남기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전봉사가 안 돼요. 성전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성전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숨은 봉사를 좋아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부부가 늘 은혜의 소리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가 항상 은혜의 소리만 한다면 이 가족은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정해놓은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내 입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다 그를 그걸 귀, 귀를 기울이시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전부 다 감사를 심을 때 자라 올라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심을 때 반드시 자라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말 한대로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강자면로마수 15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 선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부 두려운 시대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음 한편에 대단히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은혜로 말며마 담대져 버립니다. 은혜로 말면 아 담대진다 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도 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 직장생활하는 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은혜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인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에 따라 하십니다. 은혜의 성령,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괜히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생활할 때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을가르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가 아 되질 않아요. 예배 생활이 기루해지고 실섭니다. 교회 생활이 모든 것이 따분해요. 권택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내 스스로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수 있느냐 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보리서 12장 2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했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떠밀어도 교회 가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니, 사람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경건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첫날에가 은혜 받은 자여. 지금 오늘 우리에게 천사가 여러분에게 방문해서 이 인사가 있는 이 평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점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따라 하십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항상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이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밀어내버리고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버리세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전을 가진 기도하세요. 내리의 꿈을 가진 기도. 오늘 그런 설계도가 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아니라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살수 있어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라든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세상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없신 여기지 말고 항상 무엇을 보더라도 허물이 보이면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라의 어떤 사회가 무질서하고 불안할 때 그런 것을 보게 될때 나보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전부 다내 탓이라는 생활 돌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우리를 극률이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탄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가 높여진 자가 되라. 그러면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은혜의 가정이 되시고 이 사배가 은혜의 사배로 바꾸는 그 자리 여러분 계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